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했습니다. 음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악에 머물러 화인 맞은 사람처럼 살면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동안의 시간들은 하나님 나라 상급의 유업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악의 시간들은 부끄러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많은 사람은 혹 구원은 받는다 해도 아주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육체의 일은 속히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끝에 가서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1987년도 한국에서 성남 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박용규 목사님이 고혈압으로 쓰러져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천국지옥을 경험하고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방 목사님은 이런 체험이 있기 전에 신비를 무시했기에 그런 체험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이제는 신비한 천국과 무서운 지옥을 보고 경험한 이상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목사님은 자신이 천국 지옥을 체험할 당시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가는 비율이 이러하더라고 했습니다. 천명이 지옥에 가면 한 명이 천국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문이 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혹하는 음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의 길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절제와 정결과 겸손과 섬김의 길로 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인들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의 미혹에 이끌려 부패타락한 육체의 일에 빠져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죄의 더러움을 씻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성결과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거룩하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산다면 차라리 의의 도를 모르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로 그냥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신자들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범하고도 회개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교인들이 교회 마당만 밟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패타락한 인간이라는 의식이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죄 가운데 빠져 거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했습니다. 결국 보통 사람의 삶이란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아담의 후예인 인간들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런 부패 타락한 것에서 빠져나와 구별되고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영의 소욕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고 진정한 축복과 승리를 원한다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의 일의 속성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육체의 일에 끌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희생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육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죄악된 옛 사람의 삶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는 것을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죄와 구별된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고 주를 따른다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살 찢고 피 흘려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십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살기 원하는 삶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내 믿음은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무의미한 종교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교인들이 그 죄악된 육체의 일에 끌려다니는 자가 됩니까? 그것은 죄악의 열매를 맺는 육체의 일을 거부하지 않고 용인하기 때문입니다. 부패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가인은 그 마음에 동생이 자기보다 잘 나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해치고 싶는 마음이 그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런 육체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경고해 주었습니다. 창세기사장 6절에서 7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했습니다. 가인의 마음에 육체의 일인 시기 질투 미움과 살인이 불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는 그 죄를 다스릴 지니라 했습니다. 그 나쁜 마음을 단속하고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고집과 기분대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불의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불의한 일을 요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을 따르지 않고 그냥 더러운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했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로 살지 말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악하고 불의한 일을 제어하지 못합니까? 그 마음속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중심이 악하기 때문에 불의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입니다. 거부감은 건영 도리어 악을 행할 때 쾌감과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왜 허랑 방탕하여 망하게 되었습니까? 죄와 불순종과 악에 끌리는데 그것을 거부하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자의 특징은 아무리 옳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잘못된 것을 돌이키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의 종이 되어 있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인간을 타락시켜서 죄의 종이 되게 하여 코를 꿰어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단은 믿는 성도의 빈틈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넓고 광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두 개의 세계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의 세계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영적 상태는 선한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 간의 영적 상관관계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회심했더라도 그 내면에 남아있는 있는 부패성에 대한 철저한 영적인 대비가 없으면 마귀의 공격 앞에 구멍이 뚫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초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했습니다. 마귀는 신자가 교만해지거나 불순종의 죄 가운데 떨어지도록 공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찬란히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둘째, 우리가 가장 잘 빠지기 쉬운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믿는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까? 사단은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좋은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마귀가 좋아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두려움입니다. 부정적 두려움이 생기는 데는 원인이 다양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실직이나 경제 문제, 질병, 환란, 핍박 등의 염려에 빠지면 그것으로 인해 두려움에 잡힐 수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오면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인해 불면증에 빠지고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이런 일로 과도하게 염려하고 부정적 두려움의 상태에 있으면 영적 공격을 받는 중입니다. 사탄은 신자로 하여금 각종 걱정거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게 만듭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되는데, 기도해야 할 시간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나태함과 부주의가 계속되면 세상적으로 되고 육신적인 삶으로 기울어집니다. 점점 불안과 걱정 속에 머물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면서 죄를 선택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결국 믿음없는 옛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신자들이 이런 영적 퇴보를 눈치채지 못하고 육적인 즐거움만 탐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신자가 육신과 세상일에 사로잡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자가 되게 하여 불신앙과 죄의 종로를 타는 자로 변질시키려 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마귀에게 이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관한 시험입니다. 다시 말해 마귀는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통해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 문제로 시험했습니다. 또한 성전 꼭대기서 뛰어내려보라고 하면서 명예욕을 자극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천하만국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다 넘겨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사람으로서 쉽게 넘어갈 만한 유혹들입니다. 사탄뿐 아니라 바벨론 음녀도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사치와 치부, 상품과 세속적인 것들로 미혹합니다. 이때 옥토가 아니라 가시덜기 밭 같은 마음을 가진 신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실하는데 실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대한 유혹에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번영에 대한 문제는 고대 인류로부터 오늘날까지 대대로 전수되어 내려온 고질적인 죄악입니다. 디모대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돈에 잘 넘어갑니다. 세상에서는 돈으로 못할 것이 거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양심도 팔고 나라도 팔고 살인도 하고 이혼도 합니다. 심지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놓고 경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영접하고 있는 것이 곧 그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무엇을 늘 사랑하고 갈망하며 생각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모신 신입니다. 그래서 돈은 현대인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육체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왜이 육체의 일에 끌려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악의 열매를 잘 맺는 육체의 일을 당연시하고 용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과 관점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육체의 일에 더 끌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아가 강하고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한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순종이 잘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마음 중심과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의 특징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10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보다 육체의 일에 끌려다니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했습니다. 이런 사고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보다 자기 일에 더 관심과 정성이 많이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왕의 혼인잔치 초청에 퇴짜를 놓은 이기적인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퇴짜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 자신의 육체의 일 때문입니다.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습니다. 하면서 바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일을 구하는 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초청하는 예배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 사용하는 것에 인색합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영원한 주의 나라에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퇴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했습니다. 썩어질 육체의 일 때문에 썩지 아니할 영원한 주의 나라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받은 성령 받은 은혜를 소멸치 않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겨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열 번을 나타나 한 가지 약속을 남기시고 부활 승천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유아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10일 동안 모여서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무리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이때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 부활 복음을 증거하자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 말세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믿음에 승리하려면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했습니다. 성령은 성경에서 뜨거운 불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을 소멸한다 할때 소멸은 헬라어로 스벤누테로 불을 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은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 뜨거움이 없다면 그 불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은 성령의 불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번 성령의 불이 붙었다고 해서 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불을 꺼지게 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불을 꺼지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에서 번제단의 불은 절대 꺼지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레위기 6장 13절에 불은 끊임없이 재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진이라 했습니다.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는 성령의 인도보다는 인간의 지혜와 방법과 수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순종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크다 해도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진 성도는 자신의 생각과 수단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은 성도는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그냥 불만 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육과 영혼이 타락하게 됩니다.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뜨겁지 아니하고 미지근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이미 꺼져 있거나 아니면 지금 서서히 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오늘날까지 자신의 영이 거하는 곳에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이 없는 곳에는 죄와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하지 않고 떠나가셨을 때 노아 홍수로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었을 때 사울 왕은 교만해졌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소멸된 자들은 예수님을 몰라 보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단번에 알아 보았습니다. 구원받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로서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성령의 불이 끄지지 않는 성령의 감동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